유기현 강사님께서 너무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 성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여기를 준비를 할 때 성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성교 장학금을 주는데 그걸 제가 두 번이나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성교할 것을 다녀온 적도 없고 아까 조계영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약간 마음에 약간 책무처럼 있었어요.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교장을 받아도 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성교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의료 성교센터에서는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걸 저처럼 의무감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성교가 뭔지 내가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에 처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가게 됐고 이 공지가 저희 학과 톡방에 올라왔는데 원래 사람이 되게 한가하고 되게 여유롭고 그러면 막 뭐를 막 하게 되잖아요. 제가 좀 그런 타입인데 이 공고일이 10월 7일인데 이때 당시 제가 굉장히 편한 과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할 게 없다 보니까 맨날 공지방 보고 카톡방 보고 막 의학관 지나가면 이렇게 인쇄물 붙어있는 거 보면서 진짜 다 지원했거든요. 온갖 거를. 그때 하나가 이제 해외여행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이 구성이 됐는데 사실 예린이랑 저랑 되게 친한데 가서 알았어요. 예린이도 지원했구나. 그래서 면접 볼 때 저야 아 얘도 했구나. 그래서 같은 팀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고 저희는 여기 12명이라고 써있는데 지역이 달라서 10명이 같이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뭐 조성민 교수님 그러니까 신경과 그리고 뭐 외과 신경외과 뭐 소아청소년과는 현지 선교사님 그리고 산부인과 교수님 이렇게 같이 가셨고 뭐 간호사생들 그리고 김신의 예린 학생으로 그리고 전도사님이 같이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사전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10번 정도를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방글라데시로 간다. 근데 방글라데시가 어딘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서 발표도 하고 이제 가서 뭘 할 건지도 이제 조사해가지고 뭐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여기 저희가 이제 풍선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급격하게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들고 이제 교육해야 되는 것도 이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짐도 많이 쌌고요. 그래서 사전 모임을 10번 정도 월요일만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 내에 있는 성교팀이다 보니까 파송 예배도 이제 거기서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떠나는 날 아침에는 이제 모두들 이제 의료선교센터 직원분들이나 교직원분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기도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잘 모르시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방글라데시는 수도가 다카라는 곳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인구 밀도가 1이다. 이거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가 단일 민족이 벵골인으로 거의 다 구성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굉장히 퍼센트가 높고 그래서 그리 기독교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꽤 멉니다. 3829km. 그래서 시차는 3시간 정도 느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동에만 거의 이틀을 썼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주에서 공항까지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태국으로 이제 방콕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갔고요. 방콕에서 이제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로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방글라데시 수도에서 사이드프로라는 공항이 또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또 1시간을 국내선을 타고 가서 거기서 차를 타고 3시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반 정도 걸려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지역은 젤말이라는 지역이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변이 되게 다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대가 되게 낮아가지고 막 이렇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이동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 여기 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오버차지로 거의 200만 원 더 냈나 봐. 400만 원 더 냈대요. 저희가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아, 이러면은 다 이제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만 이제 처음 가는 거고 다른 교수님들만 7번 가시고 막 이러셔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저희를 오히려 안정시켜 주시고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사진 결심 찍었고요. 그래서 이게 강남아저씨에서 저희가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일기를 해서 적었는데 도로에 구조가 있다고 적었잖아요. 차도 있고, 뭐 툭툭도 있고, 일렉거도 있고, 바이크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진짜 정말 다 엉켜서 이렇게 걷게 돼요. 근데 제가 저도 운전을 하는데 되게 안전주의로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동을 했고 저희 일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8박 9일이긴 했지만 앞에랑 뒤에가 거의 이틀씩 이동 시간을 잡아먹어가지고 사실 실제 진료는 3일 반 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는 이제 전날 저녁 9시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저녁에 도착해서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단기 선교팀이 계속 매년 가던 곳인데 한 8년 정도가 끊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소도 다 먼지에 쌓여있고 약품도 다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 날 거의 밤 12시 1시까지는 청소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약 분류도 하고 뭐 이게 수술방인데 이 중앙 위쪽이 수술방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쓸고 닦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선교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시작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현지 분들이랑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저희끼리도 호텔에서 묵을 때는 호텔방에 모여서 그리고 여기 중앙 사진을 보면은 이런 식탁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밥 먹는 곳인데 아침이랑 진료가 끝나고 저녁에는 모여서 각자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도 읽고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항상 진료하기 전에도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다 같이 국민체조를 하면서 국민체조 하고 이 나라의 그런 무슨 표 같은 거를 외치고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항상 하는데 이것도 선교사님이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들에게 또 이제 약간 물같이 아침에 이제 모여서 국민체조 시작을 하고 기도하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조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풍경인데 저희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운동장이고요. 옆에가 이제 학교 교실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부지여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뭐 운동장도 하고 저기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강당이어가지고 강당이고 뭐 여기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 지금 이 건물이 저희가 묵었던 숙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서 또 옆으로 가면은 옆으로 가면 이게 강당이고요. 이렇게 걸으면 이 정면에 보이는 곳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곳인데 저희는 되게 저희를 안전하게 하신다고 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일정 내내.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봤고 여기 보이는 곳이 저희가 있었던 진료소입니다. 진료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 이제 직원분들이 그냥 좀 있는 그런 장소였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 접수 받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기 접수를 받고 이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방들이 이제 또 이제 진료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의사랑 현지 통역사랑 저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3명, 4명이서 같이 진료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가면은 여기가 산부인과 진료실이어가지고 이렇게 수술실도 있고요. 수술실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이게 이분 아마 드레싱하러 오신 걸 거예요. 이렇게 소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오픈 서저리를 해가지고 여기 입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하고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현지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간호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이랑 다 놓고 가도 이제 뒤처리까지 다 드레싱도 다 해주시고 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했던 거는 뭐 진료, 교육, 수술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진료, 수술은 교수님들의 영역이고 저희는 주로 교육에 전담을 했습니다. 뭐 진료, 수술 파트에는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따라가셨고요. 그래서 뭐 진료 첫째 날은 이렇게 여기 뭐 간단한 수술, 로컬 수술도 하시고 진료 보실 때 보면은 마우스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계시면 여기가 현지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교장 선생님이 통역을 해주시고 이분은 현지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쌤 이분이 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넷이 모여가지고 같이 진료를 보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린인데 예린이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영화 한국어 영화를 찍어서 올렸고요. 이렇게 저희는 주로 기다리는 사람들 풍선 앞들을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뭐 교육 준비하기도 했고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료를 받고요. 저는 사실 방글라데시는 막 그런 저희가 원래 병원에 가면은 막 차트 가져오잖아요. 건강검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거 가져오는데 여기도 이렇게 다 가져오더라고요. MRI든 엑스레이든 그래서 다 가져온 거 뭐 해석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접수보는 곳이고요. 둘째 날은 주로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수술방에 저희도 스크럽도 쓰고 그리고 현지 의사분들이 약간 위생 교육이 조금 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교육도 같이 해주시고 이제 그 현지 의사들이 실제 스크럽이나 이런 걸 참여해서 이렇게 한땀 한땀 떠보기도 할 수 있게 이런 교육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수술에 참여하면서 교수님한테 많이 혼났고요. 그래서 이때 저도 그 로컬 수술을 봤었는데 그 지방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봤었어요. 이게 제 손은 아니지만 근데 되게 다들 어떻게 뭔가 좋은 기회로 와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다 참아요. 아파도 되게 참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손을 탁
듣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 이게 그때 처음 되게 마음이 되게 이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되게 아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은 사람이구나. 다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일기를 썼었고요. 진료 셋째 날은 이제 울릿불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울릿불은 약간 저희가 나환자촌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약간 부촌 같은 곳이어서 아까 그 젤라리에 비해서 조금 더 옷이 좀 잘 사는 옷 같은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그래서 애기도 되게 예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소아과 쌤이신데 이 애기가 와 엎드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열재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기가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네 이렇고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학교에서 진료를 줬습니다. 접수에서는 뭐 체온도 재고 혈압도 재고 뭐 당황할색소도 재고 되게 별거별거 다 재고요. 이렇게 진료를 받고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로 이 오픈 서저리 하신 분들 마지막 관리도 다 해주고 진료도 받고 예리기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진료랑 수술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무엇을 했냐? 저희는 주로 교육을 했는데요. 저희가 주로 맡았던 거가 이제 기본 위생, 손 씻기 교육하는 거랑 그리고 성교육 하시는 거 보조 그리고 천생리대 만들기 교육하는 거 그리고 CPR 교육하는 거 보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찔러리에서 한 500명 정도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모여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CPR 교육도 하고 예린이가 이제 손위생 교육 같은 것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는 되게 야심차게 손 씻는 거 6단계로 그 뭐죠? 아기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희는 되게 유명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서 좀 뻘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교육이나 천생리대 만들기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아이들 대상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먼저 수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아이들 한 5명, 6명으로 조를 나눠가지고 천을 나눠줬어요. 천이랑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샘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천에다 대고 그려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을 했고 만약에 천생리대를 썼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도 조금 웃겼던 게 저희는 되게 야심차게 준비해서 갔는데 거기 현지 선교사님이 근데 애들이 팬티를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리대를 한다면서 팬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약간 이랬는데 그나마 여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도 입는다고 해서 교육을 무사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을 하고 엄청 예쁘죠? 애들 이렇게 천 그리는 것도 하고 애들이랑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사실 저는 굉장히 내향형인 사람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올려오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린이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찔마리에서 교육을 하고 또 울릿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인원이 조금 더 적었어요. 한 300명, 200명 정도 됐는데 여기서도 CPR 교육을 했고 이 모형을 가져가가지고 풍선으로 굴어서 하는 건데 이걸로 이제 삑삑 소리가 나게 교육도 하고 이제 선생님들 교육시켜가지고 애초에 처음부터 저기 누구 쓰러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래? 이렇게 막 달려가서 연기하는 것까지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막 어떤 애가 삑삑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막 해가지고 왜 그러고 했더니 그 심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삑삑이가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곤란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손 씻기 교육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가 좀 전기가 잘 끊겨가지고 계속 이거 PPT를 하는데 하나 하고 나면 나가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만 가르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손 씻기 교육하고 애들을 또 그냥 교육만 하면 애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줘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생리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자아이들만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니까 굉장히 자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매일 밤에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모든 진료가 끝나고 다들 이제 주무시러 가는데 저희 진료 통계를 했어요. 통계도 내고 교수님들이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신
이런 통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소규모 인원이다 보니까 약사분이 못 따라가셔가지고 약을 저희가 쌌습니다. 약도 싸고, 뭐 교육이 있으면 애들 나눠줄 스티커도 수제로 다 따르고, 약도 아까 강사님이 그냥 주면 다 팔아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도 다 바뀌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다음날에 진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진료소 바깥의 풍경인데 저희는 이걸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료소 밖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저희가 마지막에는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현지 직원분들 사진을 다 찍어서 뭐 포켓포토로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지 풍경이 엄청 예뻤어요. 되게 이게 유채꽃인데 약간 제주도에 온 것처럼 이렇게 예뻤고, 이 양이 막 다녔는데 이 양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양이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양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무들도 있는데 이 나무도 다 그냥 나무가 아니라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선교사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선교사님이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은 그냥 선교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자립이 되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것도 넘기고 뭐 여기에 열쇠도 넘기고 해서 이 사람들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돌아가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로컬 의사가 와가지고 진료를 볼 수 있게 하고 약간 이런 거를 되게 교육을 많이 시켰고요. 저희가 갔을 때 처음으로, 원래는 저희가 선교를 가면은 다 저희가 부담을 했대요. 묵었던 체류비 이런 거.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산을 짜서 저희가 묵었던 돈은 스스로 낼 수 있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게 하는 거를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약간 진료비를 조금씩 걷게 해서 그거를 통해 수익 예산을 짜서 이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손이 없어도 이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셔서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분들이랑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원, 투, 쓰리 이 뛰는 분들이 사실 한 번 더 원, 투, 쓰리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 학생들이 간호 학생들이었어요. 실습 학생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접수도 보고 자기가 이제 혈압도 재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저희 도와주고, 그 저희 쪽에서 있는 간호사 쌤이랑 엄청 친해지셔가지고 막 서로 인스타 같은 거 나눠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되게 직원분들이랑도 교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되게 예뻤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면, 제가 근데 사진을 막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돌아가고 나서도 애들의 눈망울이 계속 떠오르면은 엄청 귀엽잖아요. 계속 떠오른다면은 늦었다,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가득한 그런 방글라데시, 저희는 정말 잘 다녀왔고, 뭔가 선교를 통해서 뭔가 큰 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랑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현지 스카프예요. 교수님이 사주셨어요. 네, 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해주신 신혜자매에게 박수!